되게 분량도 나고 바베큐 맛도 나고 되게 맛있으니까. 네, 반갑습니다. 청양고춧가루 TV입니다. 호주푸드에서 이렇게 간단하다기라고 하는 이런 치킨을 만들어 먹는 걸 보내주셔가지고 요걸 한번 해볼 건데, 핫 데리야끼, 핫 바베큐, 그리고 갈비 맛을 보내주셨는데, 이런 식으로 그 소스가 같이 와요. 오늘은 요거 세 마리 중에서 요거를 해보려고 합니다. 갈비 맛. 아, 이게 분리가 되어 있네요, 이렇게. 다리 두 개. 양은 굉장히 많네요. 저희 집 에어프라이어가 좀 작아서, 치킨을 넣어주고요. 아, 진짜 간당간당하게 들어가네. 네, 온도는 180도로 맞춰주고요. 10분 정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익힌 지 약 8분 정도, 아까 10분 했는데 제가 가이드를 다시 보니까 8분이더라고요. 그, 아까 소스 있었잖아요, 소스. 잘 묻을 수 있도록 발라주고. 닭다리 조금 남은 건 이따가 먹다가 이렇게 찍어 먹도록 하겠습니다. 아까랑 똑같이 180도에서 8분 해서 다 돌아가면 완성입니다. 네, 다 돌렸습니다. 요거 한번 이쁘게 한번 놔볼게요. 네,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. 조금만 한번 먹어볼까요? 그 소스가 간이 생각보다 약하지가 않고 이 고기 자체도 이미 간이 돼 있어가지고 제 생각엔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소스를 한 번에 다 뿌리시지 말고 어느 정도 뿌린 다음에 취향에 맞게 찍어 드시는 게더 맛있을 것 같아요. 분량도 나고 바베큐 맛도 나고 되게 맛있으니까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.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,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